기업에서 보면 가장 그 어마어마한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현대 정도의 어떤 파괴력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만큼 오래됐죠.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비결이 뭐예요 근데 대체? 비결이요? 네. 해체를 안 하는 게 네. 비결인 거죠. 오래 네. 오래 하는 게. 네. 그러니까 뭐 당해서 버티는 게 아니고 그냥 있다 보니까 강해진 건가요? 네, 그게 가장 저희의 네.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네. 가늘고 길게. 아, 근데 정말 세 분이 같이 하는 게 더 보기 좋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그룹이 바뀌거나 멤버가 체인지되는 경우 있는데 코요태는 네. 영원히 같이. 그럼요. 네. 네. 몇 번 체인지는 됐는데 안 초반에. 네. 초반에 초반에. 네. 초반에 살짝. 오해하지 마세요. 초반에만 살짝 네. 몇 번 체인지 됐는데 네. 그 이후로는 쭉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최근에 또 20주년 기념 앨범도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야 기분이 어떠셨어요? 20주년.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음악 프로그램을 후배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 후배님들이랑 활동하면 저는 모르겠어요. 좀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후배님들한테 좋은 기운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활동하면서 팬이 너무 많이 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우리 남자 멤버들보다 제가 다른 후배님들 보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정도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즐겁게 요즘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신지 씨 더 젊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후배님들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아, 네. 아니 근데 세 분 다 뭐 워낙 오랜 경력이시니까 굉장히 많은 무대를 서보셨을 텐데 굉장히 네.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무대요? 네. 네. 되게 뿌듯했다. 난 정말 난 진짜 너무 뿌듯했다. 아 얼마 전에 저희가 팬미팅을 네. 했는데 아, 네. 그때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또 저희 이제 팬미팅 준비하시는 쪽에서 네. 저희 이제 추억을 많이 회상할 만한 분들 많이 준비해 주셨고 맞아요. 네 최근에 아주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좋았겠다. 네, 그 공연 때 백가 씨랑 저는 우열을 했었고 맞아요. 네, 김종민 씨 많이 웃으셨고 종민 씨 아, 저 웃는 사기가지고 웃을 만하죠. 아, 근데 종민 씨 원래 컨셉은 아니시잖아요, 그게. 예, 맞습니다. 예. 아, 방송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죠, 원래. 아니, 맞아요, 맞아요. 되게 브레인... 너무 대놓고 부족해 보이시는 아니니까요. 아, 브레인, 브레인 아닌가요, 원래? 아, 아니. 아, 그런, 아, 진짜로 그런 얘기 있어서. 아닙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네. 아, 또 제가 아는 분야는 좀 더 잘 알고. 아, 전부적인 부분이 네. 있거든요. 부족해 보이시는. 유종민 씨가 좀 여러 가지의 모습이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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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저는 코요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게 아닌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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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네. 아무 전략은 없었군요. 네. 아, 대단하다. 근데 사실 네. 오늘 만약에 저희가 이 무대를 하고 나면 네. 오늘 무대가 뜻깊고 네. 좋은 그렇죠.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아요. 오늘 이 공연이 기부가 이루어진 기부를 네. 여기서 다 공연이 되었어요. 네.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지금 그 좋은 일에 동참하신 거잖아요. 네. 기부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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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팬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기부를 굉장히 또 주저함 없이 아, 저희 팬들 네. 정말로 작은 힘이지만 항상 저희가 뭘 하려고 할 때 진짜 힘을 보태줘서 너무 고맙죠. 많지 않은 팬들이지만 굉장히 응징력이 있어요. 사실 그런 건 백가 씨도 좀 듣기 전에 팬들의 사랑 덕분에 더 힘든 시기를 아, 그럼요. 왜냐면 너무너무 예. 오랜 시간 아, 동안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걸 저희가 어떻게 보답할 길이 그러니까요. 예. 무대에서 총알 한 번씩 날려주는 거 외에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번 날려보죠, 그러면. 여기, 여기. 저쪽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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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팬이죠, 뭐.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자, 워낙 또 좋은 곡들이 많아서 그런데 또 이어지는 무대 전 어떤 곡을 해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MC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던 20주년 기념 앨범에 있었던 타이틀곡인 좋아요. 팩트라는 곡을 아, 지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쿨팀은 영원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줘요. Everything's go bad. Everything's go bad. Everything's go bad. Everything's go. Everything's go bad. Everything's go. Everything's go bad. 3, 2, 1, go. 그때 우리가 만들었던 그 추억들 날 잊고도 애써
나가서 인사를 하고 뒤로 또 올까요? 네. 아, 멀리 계시니까. 아, 저 이제 너무 가까이 못 봤으니까. 네. 아, 부담스러울까봐. 뭐, 아, 저희가 가까이 왔다고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네. 아, 이렇게 좋은 시간. 네. 그 사실 저희가 마지막 무대여서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 이렇게 좋은 기부 문화가 함께하는 공연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아요. 이런 공연들이 많이 생겨서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우리 팬분들이나 무대에 쓰는 저희 가수들도 연예인들도 이런 걸로 한 번씩이라도 또 자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저희 코요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희는 아직 남은 노래가 많이 있어요. 네. 네. 저희 어머니 세대나 이제 이번 나올 노래들을 아실 텐데 이번 몇 년생이세요? 예? 01년생. 01년생. 아, 잠깐만. 자,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가 네. 1998년도 노래. 아, 98년도 노래인데 아마 근데 어디서 얼핏 들어봤을 수 있어요. 혹시 그때 만남이라는 노래 아세요? 왜 이렇게 아세요? 안다고? 자, 여긴 알지. 여기 우리 팬클럽 빼고. 네. 아세요? 아세요? 그러면? 해봐. 자, 해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야, 짓궂네. 이분들 짓궂으시네. 짓궂으시네. 근데 수지 씨가 조금만 불러주시면 어쩌면 들어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조금만 불러볼게요. 흘러 흘러 시간 속에 묻혀진 내도 이대로 학습만 했다면 자 오늘은 오, 많이 아시네. 오늘은 예. 왜냐면 이 노래를 저희가 왜 연습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그룹 내에서는 메인 보컬이 있고 뭐 래퍼가 있고 보컬이 그쵸. 있고 이게 거기다 저희는 혼성 그룹이기 때문에 맞아요. 남녀 구분이 확실히 있잖아요. 코요태의 많은 곡들은 제가 거의 줄을 이뤄서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는 남성이 메인 보컬이에요. 종민 씨가 저랑 백가 씨는 제가... 사실 많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씨가 매번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곤 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본 건데 오늘은 김종민 씨 마이크 많이 못 넘기실 수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저희는 만남 들려드리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신나게 여러분들 함께 박수 치면서
말고 네. 저 위쪽에 저희 조명 좀 돼 있어 조명 좀. 저희 사실 네. 모모랜드 나왔을 때 네. 너무 남성분 목소리가 크게 들리길래 어 오늘 군부대 공연이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와 계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지 예쁘죠? 네. 그렇게 늘 멀리서만 바라봐 주시면 좋겠네요. 큰일납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 큰일납니다. 네. 네. 자, 네, 이제 여분이 보죠.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즐거우세요. 근데 어떡하죠?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아~ 집에 가야 돼요. 네. 왜냐면 그 저희도 이 공연을 하고 빨리 가요, 여러분들이. 네. 아,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쉬우세요? 아쉬우세요? 자, 그러면 이 방송 끝날. 아닙니다. 아, 그래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 이거 한번 볼게요. 마지막 곡 어떻게 즐기시는지. 맞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 곡 남겼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곡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동생분이 2001년생이잖아요. 네. 이건 2002년에 나온 겁니다. 자, 혹시 비모 아세요? 비모? 시작! 자, 근데 봐봐. 아, 그래서 자, 힌트 드릴게요.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 저희 목소리가 역시 역시 그 정도 나아져야 돼. 자, 쏴요, 쏴. 총을 쏘는 건데 자, 총 만들어 볼게요. 아, 진짜 총 만들고 예, 손가락질, 손가락질. 자, 하늘 향해서 쏴. 자, 저기 우리 군인 아저씨들보다 목소리 더 크게 할 수 있죠? 자,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곡이니까 네.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네. 아, 가야 합니다. 네. 네. 김종민 씨, 우리 네. 리더님부터 왜 자꾸 그쪽 센터가 여기? 아, 왜냐면 팬들이 찍었어가지고. 예. 네. 네. 인사 이제 마지막 인사. 아,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예? 지금? 아니,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또 이렇게 다 우리 또 후배들하고 또 우리 이렇게 또 여자분들도 좀 있지만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이제 공연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기부에 네. 도움이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고 우리 주변을 좀 많이 둘러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의 수아와 함께 비몽을 신나게 불러드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혹시라도 앵콜이 나온다면 네. 네. 저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혹시라도 앵콜이 나온다면 네. 저희도 뭐 그냥 할 수 네. 여러분들한테 뭐 앵콜을 외쳐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이쪽으로 지금 가야 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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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러실 거니까 금요일이라 또 차도 막히고 하니까 네. 네. 저희는 비몽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신나게 불러드리고 네. 여기서 좋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쏴입니다, 쏴!
기운이여
저희가 항상 공연을 할 때 정해진 곡 리스트가 네. 있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꼭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원래 계획에 없던 곡을 조금 불러봤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네, 그렇게 그걸 나왔는데 자, 어떤 거 부르고 할까요? 골탑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쵸, 저희가 순정을 안 하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순정이 굉장히 신나는 노래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앉아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앉아 계실 거예요?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부르고 여러분들 집에 네. 그렇게 그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네. 제자리에서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제자리에서 충분히 네. 즐기실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네, 어린 친구들도 있고 네, 어르신 분들도 계시니 제자리에 충분히 자, 다 준비된 것 같으니까 네, 저희는 네. 마지막 곡 순정 불러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자, 이거는 계속해야 돼. 이게 성적판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대까지 함께 했습니다.